골장 선발 종목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. 메리츠증권 황혜수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오늘 선발 종목 뭡니까? 오늘은 SK 스퀘어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. 네. 자, 아무래도 좀 실적 뭐 시즌 대구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그 SK 하이닉스를 지분을 85%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SK 모빌리티 그리고 11번가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SK 투자회사인데요. 이 세 회사의 지주회사격인 그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동사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은 자회사들의 실적 호조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3분기,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해서 고성장하는 만큼 SK 스퀘어의 실적 역시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또한 커머스와 플랫폼 모빌리티 쪽의 영업 손실이 조금씩 감소하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SK 스퀘어와 대표자회사의 주가 상관계수는 약 0.97로서 거의 그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에 연동이 많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. 또한 추가적으로 모회사, 지주회사의 성격을 가진 만큼 배당 상향 등의 주주 친화 정책이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6천억이 넘는 보유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4월에 크래프톤의 지분 매각으로 현금이 2천억 원 정도가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. 따라서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발표와 더불어 좀 더 공격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앞서 말씀드린 어떤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과 연동되어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만 연말로 갈수록 이런 주주 배당 정책의 강화에 따른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최근까지는 역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이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수익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감이 좀 있었고 이제는 전체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적절히 펼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이해를 했네요. 현재가 83,700원 정도 이렇게 오늘 좀 전에 보니까 나오고 있는데 차장님 보시는 이제 목표가라든가 손절가라든가 이제 어떻게 가격대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10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. 손절가는 저점 부근인 6만 5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매수가는 현재 그 말씀해 주신 대로 SK 하이닉스의 주가 하락과 더불어서 같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은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황 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